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PT 봉선생 기본 구문듣기 심화 고1 전국 연합 모의고사 2022년 3월 중요 구문 문장 분석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뭐라고? 1번입니다. Dear Mr. Robinson, the Warbler's choir is happy. 자, 디어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디어 미스터 로빈슨, 로빈슨 씨에게. 더, 여러분 W 그 다음에 C가 대문자니까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돼요. 워블러 콰이어는, 이게 콰이어는 참고로 여러분 합창단이라는 뜻입니다. Is happy, 행복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 뒤에 나온 투부정사를 뭐뭐해서 발표해서 뭘 됐저리야를. 자, 주어동사죠. 우리가 수동이네요. 비동사 플러스 PP 초대받았다라는 걸 경쟁하도록. International Young Choir Competition이요. 대문자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Competition 그러면 어디요? 경기, 그 다음에 시합 이런 뜻입니다. 국제 Young Choir 경기에서 경쟁하도록. 자, 돈은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런지 우리가 희망할지라도 participate in 참여하는 것을 그 행사에 we don't have necessary funds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금을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뭐뭐 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to London, 런던까지. So 그래서 we are kindly ly죠 여러분이 부사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ask 다음에 사람 to 부정사 그러면 ask는 묻다의 뜻이 아니죠. 묻다의 뜻이 아니죠. ask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요청하다란 뜻이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support 지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by ing 뭐뭐 함으로써 옴으로써 to our fundraising 자금 조달 콘서트에 자 in ing 뭐뭐 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전치사 플러스 ing 세 개 암기하시고요. 4번입니다. 우리는 share은 위라고 같습니다. 자 우리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너에게 how 뒤에 나오는 형용사로 무슨 얼마나 큰지 우리의 열정이 음악에 대한 자 이게 how big이 의문사고 이게 바로 주어고 이게 동사의 형태입니다. I present 나는 줍니다. 올해의 top academic award 학업상을 to the students 그 학생에게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가로채야 되겠죠. 이까지 니은으로 끝나게 성취한 가장 높은 placing 등수를 6번으로 갑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전치사 at 뭇뭇을 보고 듣고 그 줄을 보고 그 자석의 어부는 항시 뒤에서부터 그 자석의 줄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나오는 웨어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2명의 파이널리스트 결승전 진출자가 모인 그 다음에 이 게더는 여러분 모이다 모으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좋아하고 그리고 one of the other finalists 그 나머지 결승 진출자 중 한 명은 해동원 이게 동사입니다. 원 이기다 no 이기다 말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얻다 받다 이런 뜻이 있죠. 받았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In for subject 네 과목에서 so 그래서 이 came down to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주어 선생님이 평가하는지 그들의 hard work 근면성과 그리고 confidence 자신감을 hard work는 뭐요? 노력 또는 근면성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ing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가 나왔습니다. 콤마가 그럼 기본적으로 해석이 뭐요? 분사구문이잖아. ing 콤마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때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 전명구가 나왔어. 여러분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어디 어디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 해석입니다. 자, 있어서 군대에 나의 인스트럭터. 인스트럭터는 여러분 선생님이잖아. 여기서는 뭐요? 교관 정도가 되겠죠. 교관이. 그다음에 우드는 여러분 위라고 똑같습니다만 우드가 여러분 뭐뭐 학원했었다라는 뜻이 있네요. 뭐뭐 학원했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교수는 쇼업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In my barracks room 나의 생활가방. 그리고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 명사 단어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요. 다시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은 그들이 검사하곤 했었던 것은 was our bed 우리의 침대였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 해석이 되겠죠. 자, 만들어서 너의 bed를 여러분 make bed는 친구 정리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친구 정리해서 매일 아침
자, 너는 will have accomplished요. 자, 미래에 관련된 여러분, will이 있으면 전부 다 뭐요? 미래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취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을 없는 뒤에서부터 그날 으. 3번 갑니다. 그것은 줄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작은 자부심을. 자, 콤마 ing 뭐뭐 하면서도 격려하면서 네가 하도록. another's 그또 다른 일을. 그리고 another 또 다른 일을. 이때 another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task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another task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by the end of the day 그러면 그날의 끝까지. 그러니까 그날의 끝까지니까 밤 12시까지 이 정도가 되겠네요. That one task. 그 하나의 일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PP입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이게 PP예요. PP 뭐뭐 해진되어진, 끝마쳐진. will have turned into 변할 것입니다. 많은 일로, 어떤 일로? PP입니다. 이렇게 끝마쳐진. 자, ing로 시작했습니다. ing로 시작하고 바로 동사가 나왔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은요. 훑어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way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100% 뭐뭐 할수 있는 어떤 방법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영어에서 명사, 명사, 나라 있으면 끊어야 된다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뒤에 나온 동사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가 주장하기에 원하는 도달하기를. 6번 갑니다. If you are serious about, 네가 만약에 진지하다면 about some anything 뭔가에 대하여 끊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왜? 이것이 명사야. 그리고 이것도 명사야.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이란 말이야. 네가 선택했던 하기를 된 그리고 나서 그때 그러면 you need to be 뭔말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이게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콤마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야. 그 다음에 end 안 나올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야. 그리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삽입구야.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병렬의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focused,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하면 언제든지 영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to be directed, focused, clever로 병렬 구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이 문장 잠깐 분석 좀 해볼게요. 이시 나왔어. 그리고 뭐가 나왔어? to 부정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이때 이 to 다음에 이렇게 end가 나왔으니까 이 get은 병렬이야. 이때 나오는 it은 가짜주어로 해석을 안 해. 그 다음에 take는 여러분 이때 걸리다, 걸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상관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리게 하는지 너에게 이때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찾는 것은 그리고 get 얻는 것은 직업을 어떤 직업 이렇게 해야지. 네가 원하는. 자, 이게 주어야. 알겠어요, 여러분? being이야. 주도적이게 되는 것은 자, 콤마 ing야. 뭐뭐 하면서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자, ing 뒤에 뭐가 나왔어? 콤마 ing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이때 나오는 ing는 뭐뭐 한 것은이라고 해서 한번 더. ing 뒤에 동사가 나왔다. ing 뒤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나왔으면 이때 ing는 뭐뭐 하는 것은. 자, being이나 to는 뭐뭐 하게 되는 것은 주도적이게 되는 것은 logically 논리적으로 get 가져다 줄 것이다. 사형식. 너에게 결과를 사람 사물 뭐뭐에게 뭐뭐을 더 빨리 뭐뭐보다 네가 의존하는 것보다 훑어보는 것에 온라인 잡보드의 구직판을 그리고 이때 ing는 뭐하고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야 돼. 의존하는 것보다 이메일을 붙이는 것보다 때때로 이력서를 가끔씩은 이력서를 대강 온라인 훑어보고 이렇게 좋은 게 나와 있네. 그러면 이력서 보내는 것보다 주도적이게 행동을 하라. 이 문장에서 약간 이 대니 이러면 if 다음에 이 문장이 약간 해석이 어렵거든요. 이거 한번더 정확하게 다시 해석해 볼게요. 주도적이게 되는 것은 가져다 줄 것이다. 너에게 결과를. 뭐뭐보다 네가 만약에 의존한다면 결과를 가져주는 것보다 더 빨리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이. 이게 이 문장은 그냥 if를 이렇게 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아우, 주식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우, 제가요, 아바타 관련주에다가 넣어놨는데, 아, 한번더칠줄 알았던데, 아, 떨어지고 있네요.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3페이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few A의 집에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잠을 간주합니다. merely. 단지
중지 시간으로. 이때 나오는 여러분 when이 있잖아요. 이때 when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야.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when은 관계부사로서 해석을 안 해요. 니은으로 끝나게 해야 돼, 이렇게. 자, 그들의 뇌가 shut up, 멈추고, 그리고 그들의 몸이 휴식을 취하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게 해갖고, 다운타운을 꾸며 주어야 합니다. 자, 서두름에서, 어떤 서두름이냐? 수식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또는 학교나, 또는 가족이나, 어떤 하우스홀더, 가족 책임감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두름에서 사람들은 cut back on 줄입니다. 그들의 뭐 잠을 콤마 ing는 분사구문이죠. 생각하면서 이때 주어 동사 나왔어. 주어가 동사할 거라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그때 이때 있은 여러분 뭘까요? 이때 있음? 이때 나오는 있음 뭐예요? 잠을 줄이는 것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리서치 연구는 reveal 폭로합니다. 나타냅니다. 뭘? 대절 이하를. 많은 중요한 일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 아니야. 왜? 전치사가 나왔어. PPD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PP야. 동사가 아니라 수행되어진 during the sleep. 잠 동안에. 이게 helpful가 동사야. 도와줍니다. 유지하는 것을 좋은 건강을. 그리고 동사니까 나로 끝나야 되겠죠?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을 at their best요. 가장 4번입니다. 이 while에 대해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의 과정에서 이때 while은 여러분, 비록 뭐뭐 일지라도 do의 뜻이 있어. 한번 더. while은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이네. 자, while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동안,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여러분, 비록 뭐뭐 일지라도 훨씬 더잘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안이네. 네가 잠을 자는 동안 너의 뇌는 hard at work,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hard at work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콤마 ing야. 형성하면서 길을. 그다음에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니은으로 끝나야 돼, 그죠? 자, 형용사인데 뒤에 단어가 또 나왔으면 우리는 형용사 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니은으로 끝나야 돼. 길을 형성하면서 필요한 for learning 배우는데 그리고 창조하는데 기억력을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 에 필요한 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필요한 배우는데 창조하는데 기억력을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자, 4-1로 갑니다. 문장이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뭐가 달라졌을까요? 잠을 자서 이런 뜻이에요. 너의 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서 너의 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 이상네. 그럼 뭐요? ing로 시작하고 콤마 나와 이상해. 뭐뭐 해서로 해석이 되니까 이상해. 그럼 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잠을 잘지라도 너의 뇌는 일하고 있다. 콤마 ing. 형성하면서. 근데 이 문장을 잠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콤마가 없죠? 여기는 제가 문장을 쉽게 쓰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콤마는 어쩐다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콤마는 어쩐다고? 생략이 가능해요. 왜 생략을 한다고? 앞에 나오는 동사가 여러분, 을룰이 없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콤마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해서 다시. 잠을 잘지라도 너의 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하면서. 길을. 어떤 길을? 필요한. 학습에 그리고 창조하는데 기억력과 엔드과 새로운 통찰력. 자,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growing evidence요. 점점점 늘어나는 증거는 이때 나오는 이름은 growing은 여러분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이렇게 형용사입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증거는 보여줍니다. 이게 동사야. 이렇게 뭘? 지속적인 부족이 잠으 of an anxiety에서부터 증가시킨다고 위험을 어떤 위험입니까? 개발할 수 있는. 근데 develop 답에 여러분 병이 나오면 이때 걸리다야.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는. 자, 오늘은 3페이지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강의할 맛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씨, 아바타 굉장히 영상미도 좋고 딱 그런데 한번 칠 때가 됐는데 안 치네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 여러분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컨디션이 살아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